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이를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단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몬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로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기록된 것이 24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을 오늘 우리가 봉독해본 것처럼 1절을 보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적 것을 기록한 것이냐 하면 요압이 암몬 족속들의 라바성을 다 둘러싸고 그리고 그 다 둘러싸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 그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라바를 무너뜨릴 때에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어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싸우러 나갔는데 그때 다윗은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아는 사건, 그 성에 남았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왕궁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우리아의 집들에서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미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요압은 나아가서 라바를 둘러싸고 이제 무너뜨리기 직전에 놓였지만 그러나 그 성읍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전갈을 보내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와서 이제 이 라바 성을 무너뜨리소서. 만약에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면 내 이름으로 이 성을 얻었다는 것을 후세에게 알려지겠으나 이제 왕이 이 성읍을 취한 것이 되어야 하니까 왕이 오소서. 이제 전쟁을 다 마무리 지고 얻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을 오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성읍을 취하고 그 보석들을 취하여서 갖고 오는 그 일이 있을 때인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하 끝인데 왜 이것을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그 일생의 사건과 과정과 또 왕이 되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이 사무엘하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왜 다윗이 나가지 않았느냐가 우리 어저께 읽은 23장에 나온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사가 많았는지
말하고 있죠. 그들의 용맹함과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저변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로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말하자면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단이고요. 남쪽에 있는 게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자기가 이제 통일시키고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해서 계수를 하라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는 왕이 얼마만큼 영광을 얻었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수를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많으면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백성이 적으면 그 왕은 패망한 자와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이 잠언 14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 뜻 없이 치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다윗을 격동을 시켰다. 그러면 밧세바에게 미혹을 받을 때와 지금 또 이와 같이 계수하는 때와 모두가 지금 다윗이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대적받는 그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때에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성경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욕기를 가도 욕을 시험한 건 사단이었고 그때 여호와의 허락을 얻어서 시험을 하러 나갑니다. 엄밀하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을 허락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교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만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래 백성들도 여호와를 향하여서 교만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치리함을 받는 사람들도 같은 영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교인들도 교만해져요.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영의 색깔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이 같은 영성을 갖게 되고 같은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의 영성은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 지도자,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충만한 교회라고 이름이 높아지고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영성을 살펴보면 많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숫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국이 되었구나 라고 아주 자기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지라도 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모든 것이 나한테 굴복되어지고 다 편안하고 편안하고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보고자 하심은 일어난 모든 상황이 아 내가 영광 받을 만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내가 기쁨이 될 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계수라는 것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의 말씀이 왕께 아뢰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주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 부하들이 정말 용맹하고 모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을 때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전쟁이 이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 그들의 용맹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이 왕국이 통일되어지고 나라로 세워진 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구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창시키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줄어들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신데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하실 텐데 이것을 왜 계수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은 지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밧세바에게 미혹된 것도 또 이와 같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미혹을 받은 것도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교만함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미혹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을 정말 부족한 자 같을 때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영광을 받을 만해질 때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의를 택한 거예요. 불의를 택해서 좋아하니까 시험을 받은. 그래서 유혹이 역사되어져서 결국은 그 유혹에 또 넘어가서 사람을 개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번성되어졌으나 그 교만은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뿐인 그런 자로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내 아의 삶 속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 다윗을 높이셨죠. 그 다윗을 높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왕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법이죠. 왕은 말을 할 때 법이기 때문에 신하는 절대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죽는 거지. 요압은 그 요압이 말한 것처럼 3절에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 이것은 잘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걸 요압은 안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왕의 명령이 재촉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이 자기만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된 요압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24장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나타나요. 역대상 21장을 찾아보면 6절 말씀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마땅치 않으니까 제대로 다 개수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개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5절에 기록된 인원수하고 지금 오늘 사무엘하에 기록된 수가 다릅니다. 8절에서 9절에 그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27장을 찾아보시게. 역대상 27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이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숫자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 이미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요압도 또한 범죄하게 만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제대로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게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약을 다 신약에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는
완전히 구약에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쓸 만큼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사자 이게 뭐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의 사자들 즉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핍박하는 자들은 사단의 졸개들의 영에 의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혹여라도 스스로 높아졌까 해서 자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와 같이 뭔가 큰 목회를 하고 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교만의 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부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라바 성을 자기가 공로로 취하기를 원치 않아서 다윗 왕에게 전갈을 보낼 만큼 그는 왕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또한 순종하지 않은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다윗의 교만이나 요압의 교만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요압도 교만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망이 찾아오게 하는 일을 했는데 요압도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서 레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은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드러난 거죠. 이 한 사람 지도자의 그 영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는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훗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새 노래를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 노래를 가르치는 자, 지도자가 될 자들이 정말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저는 다윗의 겸손을 본받기를 너무 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교만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육체의 다윗은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럴 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의, 그래서 내 말이 너무나 잘 나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죽어지면 그렇게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항상 생각하죠. 주님 앞에 아니 떠오르지도 않게 되어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하게 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입이 다물어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마음껏 퍼주고 싶어. 그러면 한없이 퍼주고 싶으니까 한없이 나와요. 근데 주고 싶지 않으면 안 나와요. 말이 뻑뻑뻑뻑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회중이 영적으로 그걸 받을만 할 때는 전하는 목사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지식으로 이것을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느냐? 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국 끓여 먹나? 아니요. 이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나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다는 것, 이거 하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를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겸손한 가운데 주 안에 거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은 이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게 한 것처럼 그냥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영광을 누린 거예요.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주님은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다윗의 범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높여서 혹시 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깨달으시고 더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내 옆에 형제와 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겸손한 자는 덩달아 겸하여 오는 게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 겸손과 온유 쪽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지만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겸손과 온유는 이 땅에서는 복은 받으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영적으로 겸손과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24장 마치면서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고 나머지 우리의 삶에 정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분명히 다윗이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때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가 참으로 누리고 있는 영광을 알기를 원하여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들을 개수하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충성을 다할 것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천줄로 생각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안다 자고 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미혹을 받은 것처럼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자기만 그와 같은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안다고 교만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깨달은 게 많아 지식이 넘친다고 그것을 자랑치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자로서 맡겨진 일을 이루어 나가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그 수에 연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것에 맡기고 오직 내가 해야 할 바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충성되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